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 거기 보면은 의 나와 있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요.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등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거기 보면 산식 나와 있죠. 박스에 산식이 길죠. 예, 근데 이게 사례 가격으로부터요. 뭐 하고요? 시점 수정하고요. 우리 교재에는 사정 보정이 먼저 나와 있죠. 예, 원칙적으로는 이 시점 수정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고 사정 보정하고요.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비교하면, 면적 비교하면은 비준 가격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면적은 개별 요인에 속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면 그냥 개별 요인에 포함시켜서 구해요. 그러면 이게 사례 가격으로부터 이게 시사지계면 하면 돼요.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풀면은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요. 압축을 하면 간단해요. 여기는 사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례 선택 기준에 부합되는 사례를 구한 다음에요. 요 사례를 정상화시켜요.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끔. 그리고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간의 격차가 있으면 그걸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묶으면은 몇 가지로 압축이 되냐면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495쪽에 가면 상단에 양가로 4번에 사례 선택 기준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496쪽에 자, 박스 밑에 가면 양가로 5번에 사례 부동산의 정상화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은 동그라미 3번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라고 해놨죠. 예, 그거 해주고 나면 공시가 기준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만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얘네 보정하는 것도 작년에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간단한 게 일단 보정 들어갈 때 기준이 되는 분모 있죠. 예, 분모에 대상 부동산이 있고 사례 부동산이 있으면 분모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분모. 중요한 기준 되는 분모에 대상 부동산이 있고 사례 부동산이 있으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예? 자, 대상을 빼고 얘기해 보세요. 사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례. 자, 그거는 제목이 뭐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인 거. 이게 사례가 중요한 방법이에요. 얘하고 가장 정확한 사례를 구하면은 방법의 정확도가 아주 높아지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부동산이 들어가겠어요? 여기는 뭐? 여기는 대상 부동산, 여기는 무슨 부동산? 그리고 기준은 다 100을 줘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식으로 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사정 보정이라는 거 하죠. 예. 여기 있는 시점 수정은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하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해주냐면 거래 시점으로부터 기준 시점까지에 대한 지가 변동률 있죠. 예. 그 변동률은 그냥 제시해줘요. 5%가 뛰었다 아니면 10%가 상승했다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거래 시점서부터 무슨 시점까지 기준 시점까지 5%에 대한 지가 상승이 발생했다라고 주죠. 그럼 5%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는 100분의 105 개념이에요. 그럼 1.05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10%가 늘었다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110이니까 1.1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렇게만 정리해도 돼요. 그럼 여기를 보셨을 때 사정보정하죠. 그럴 때 사례 부동산이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대요. 정상화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례 가격이 이게 8천에 거래된 거래요. 그런데 8천만 원이라는 게 시세보다 어떻게 돼요? 20% 싸게 거래된 거라는 거죠. 이걸 정상화시켜주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부동산이 사례가 20% 싸게 거래됐으니까 대상 부동산은 관계가 없죠. 그러면 사례만 100에서 얼마 빼주면 돼요? 20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80분의 100이죠. 계산하면 1.25가 나와요. 그러면 8천만 원에다가 1.25로 곱하면 1억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래 1억짜리 물건인데 얼마에? 8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법에서 정률법 써가지고 이 감가액 구할 때 제주달 원가를 8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건축비 지수 있죠. 거래 시점에서는 80이고요. 거래 시점 100이고 그다음 뭐 80, 20% 싸게 거래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1억으로 바꾼 다음에 구했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그것까지 계산하기 힘들죠. 제주도 원가 8천으로만 보고 적근이 들어가면 틀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조건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역 요인하고 무슨 요인을 비교해요? 개별 요인을 비교하죠. 예. 쟤를 비교할 때는요, 방법이 평점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종합적인 비교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보시냐면 498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것도 있고 평점법이라는 것도 있죠. 예,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런 식인 거예요. 사례 지역이 대상 지역보다 지역적으로 볼 때 10%가 우세하다는 것도 있죠. 일단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우세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분모는 무슨 지역 들어가겠어요? 여기 사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 그럼 얘 100이죠. 근데 얘가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그럼 110분의 10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런 식으로 보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종합적이라는. 그럼 평점법이라는 건 뭐냐면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항목별로. 그걸 무슨 법이라 한다? 평점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거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것도 하면 또 간단한 거죠. 자, 529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문제 14번 있죠.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에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를 물어봤죠. 예. 그래서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비준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해놨죠. 그러면 여기는 항목별로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무슨 조건이 있어요? 예, 기타 조건이 있죠. 근데 격차 내역이 얼마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2라고 해놨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가 무슨 지역? 사례 지역. 여기가 무슨 지역? 대상 지역이었을 때 기준은 100이죠. 얘를 100으로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2%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에서 2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얼마가 나오겠어요? 98. 그러면 0.9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조건이 환경 조건이죠. 환경 조건은 뭐라고 해놨냐면 플러스 3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례가 속한 지역이 있죠. 이에 비해서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3%가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분의 103이니까
1.03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가 열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100에서 1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99니까 0.99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을 보면 플러스 4죠. 그러니까 이거는 4%가 우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0분의 100에다 플러스 4니까 100분의 104니까 1.04 나오겠죠. 근데 거기 행정적 조건은 0이죠. 그러니까 격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100분의 100이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를 계산기로 찍으시면 돼요. 예. 네.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요. 1.03952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이게. 그죠? 예. 네. 그래서 넷째 자리까지 기준해 가지고 1.039 있죠. 예. 네. 이게 1.0392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넷째 자리가 2가 돼 갖고 반올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39 이렇게 해서 요 비슷한 패턴으로 작년에 나온 거예요. 이거 수정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박스로 해서 비교하기 좋게 나오면 또 좋은데 이걸 풀어서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문장으로. 지역 요인은 뭐가 우세하고 박스 처리해가지고 큰 박스로 해서 이렇게만 보정하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근데 또 하면 쉬울 것 같죠? 응? 저하고 할 때만 쉬운 거예요. 가면 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11번 문제 있죠. 11번을 가면 인근 표준 획지와 비교한 대상 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근 표준 획지와 대비한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 비교치를 물어봤죠.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1000평방미터인데 이 중에 600평방미터는 완경사고요. 나머지는 평지래요. 평지. 그 완경사 부분은 인근 표준 획지에 비해서 20%의 감가 요인이 있으며 평지 부분은 감가 요인이 없다라고 해놨죠. 에? 이거 보정할 때 이런 거잖아요.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0이죠. 1000인데 그 중에 600은 완경사라고 해놨죠. 그죠? 근데 얘는 20%의 감가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00에 대해서는 80%만큼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600에 80%면 얼마겠어요? 나머지 400은 평지니까 얘만 조정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600에 80%면? 그러면 480과 400을 더하면? 그러면 1000분의 880이면 0.88이겠죠. 그렇죠? 그 답이 2번인 거죠. 해설대로 하면 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면 쉬운 거예요. 알면. 에? 계산 문제의 패턴이라는 건 알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할 때는 간단하잖아요. 어, 그래. 근데 시험장에 가서 이게 탁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상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실 때는 암산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죠? 돈 주고 받을 거 있으면 계산 정확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시험장이나 이런 교실에 들어오면은 그게 무뎌져요. 그러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계산도 느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시험상에서 근래 나오는 게 거의 계산 논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론으로 주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론으로 구성하기가. 예, 그래서 계산 논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혹시 만약에 나오더라도 거래사례비법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에게 요거 비교되는 항목 있죠. 요거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령을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줘요.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이 있죠. 몇 프로의 상승 요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줘요. 그 5% 그러면 그냥 1.05로 생각하시면 되고 10% 그러면 1.1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 양반들이 이걸 또 6%인가를 줬어요. 그 6%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6. 4% 그러면 1.04. 뭐 그렇게만 계산하면 여기는 그러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정 보정 작업을 줄 때는 있는데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요. 주로 인근 지역에서 소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략시켜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개별 요인 비교 있죠. 여기서 이제 비교되는 항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가로 조건은 5%가 우세한데 환경 조건은 3%가 열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계산하는 항목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줘요. 3개 정도. 그러니까 화려하기는 화려해요. 박스로 줘가지고 무진장하게 복잡해 보이고 화려한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저게. 근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 간단하다는 거지 여러분 입장에서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으라고 연습하고 들어갔는데 연습한 대로 안 나오면 쓰러지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죽으라고 연습했는데. 자, 530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문제 15번 있죠? 네. 자, 거기 15번에 가시면은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죠. 예, 규칙에서 정한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을 물어봤죠. 예,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면 자, 비교표준지가 평방미터당 얼마라는 거예요? 200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지가 변동률 주어지죠. 근데 몇 프로 상승했대요? 5%. 그럼 5%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참고로 보면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할 때는 이게 비교 표준지예요. 표준지에서 뭐 하냐면 시점 수정해요.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이라고 있어요. 이거 계산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사정 보정이 없죠. 네, 표준지를 기초로 구할 때는 사정 보정을 안 해요. 일단 표준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정 보정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평방미터당 2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 5%. 5%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1.05. 지역은 인근 지역에서 구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만 하면 되죠. 그럼 거기 보시면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가로 조건은 5%가 열세하다는 얘기죠. 5%가 열세하면 100에서 5 빼면 얼마예요? 95죠. 그럼 100분의 95니까 0.95 나오겠죠. 예. 그런데 환경 조건은 20% 우세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100분의 120이죠. 그러면 그럼 1.2 나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0.95 곱하기 1.2 있죠. 이거 곱하면 돼요. 그러면 1.5 이거 계산할 때도 200에다가 1.05 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먼저 세 개를 계산해서 나온 수치를 200에다 곱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계산할 때는 간편한 방법이에요. 이거를 정해서 구할 때는. 근데 그게 또 매년 똑같지가 않아가지고. 578페이지 가보세요. 그 40번 문제 있죠? 그 작년 기출이에요. 화려하죠? 박스로. 근데 뭐만 일단 먼저 보시면 되냐면 거기 보면 거래 사례 내역이 있죠. 거기 보면 이게 다 이제 그게 넣어주는 거예요. 평가사대 할 때는 이런 조건을 다 넣어주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거래 사례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3억이잖아요. 3억인데 사정보정 요인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시점 수용은 지가 변동률이 4% 상승한다고 돼 있죠. 4%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4 하면 돼요. 그죠? 그럼 하나 나온 거죠. 예. 네. 그러면 자, 구한 금액 얼마에 거래됐냐면 3억에 거래된 거라는 거죠. 예. 네. 여기에다가 이제 1.04 하나 있죠. 그다음에 조건을 쭉 봤더니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고 돼 있죠. 지역 요인. 그럼 인근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개별 요인만 보면 되는데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몇 프로 열세해야 돼요? 5% 열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다죠? 그러면 1.4 곱하기 0.9 하면 수치 나오겠죠? 이거 3억에다 곱하면 답 나오는 거죠?
그렇죠? 화려한데 안에 하는 거는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분들이 어디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 화려함에 흔들리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몇 개 없는데 뭔가 무진장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한 5초간 째려보다가 내년에 풀어야지.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간단한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거예요. 야, 이런 거면 나도 풀 수 있지. 이러고 이제 강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죠? 시험장에서 이것만 나오면 나는 덤빌 거야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패턴이. 그러면 왜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나와야지 내가 풀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참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운전면허 이게 그 주행 그 도로 주행 그 시험 있죠? 그럼 이게 A 코스, B 코스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A 코스로 연습한 분은 나중에 실제 시험을 딱 봤을 때 A 코스로 가야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B 코스로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실수하거나 당황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랑 할 때는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선생님은 포인트를 하니까 그것만 끄집어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읽어본다고 해요. 다 확인을 하거든요. 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추출하면 되는데. 그래서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했더라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자 이제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501페이지에 가면 수익 방식이라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3방식 중에서 더 싫어하는 게 얘예요. 왜냐하면 거기 수익 방식 밑에 보면은 몇 회 나왔다고 해놨죠. 예, 전부 뭐라 거의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계산이라고 돼 있어요. 계산. 그렇죠? 근데 얘네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투자론 배우셨죠? 투자 분석 기법이 평가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론의 용어가 약한 분은 여기도 힘든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내가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애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여길 잘 안 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거 저기 뭐요 계산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고 막 그냥 무지장에 뭐라고 그랬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 선생님 뭐 여기서 거품 물고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들은 돌아서서 밑에다가 X 해놓는데 얘가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강요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단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장점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하나 더 맞으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자, 거기에 수익환원법이라고 돼 있죠.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해놨죠. 이 문장 안에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수익 있죠. 요 수익은 1년 동안 발생한 수익도 있고요. 여러 해 동안 발생한 수익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틀려요.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을 기초로 구하는 것 있죠. 요 수익 가액을 구할 때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하는 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직접 환원법이라고 그러는데 요때 요 수익은 연간 수익을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그죠? 그 다음에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 있죠? 예, 이거는 수익 가액을 구할 때 이거는 미래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거는 적절한 뭐로? 할인율로 할인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해놨지만 실상은 이렇게 시간선이 있다고요.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세후 현금 흐름 있죠. 이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거를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보다는 밑에 거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나오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의 식을 보게 되면 박스의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하니까 1년 동안 발생한 수익만 기초로 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서의 순수익이 뭐겠어요? 순영업소득.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해봤죠? 예, 네, 이렇게 줘요. 가능총소득을 구해서 거기서 공실 빼고 유효총소득 나오면 영업경비 공제에서 나온 게 예죠.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환원율은 그냥 줘요. 이렇게 계산하라고 유도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또 저거 하려고 그러면 뭐를 또 알아야 돼요? 또 저 가해순 전원서부터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걸 또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어렵죠. 자, 어디 가보시냐면요. 534페이지 가보세요. 자, 여기는 수익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거기 보시면 22번 문제 있죠. 요게 재작년에 나온 거예요.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을 물어봤죠. 자, 거기 보면 가능총소득 나오죠. 얼마? 5천. 자, 그러면 얘가 5천이에요. 근데 공실 나오죠. 예, 공실이 몇 프로? 5%. 그럼 5천에 5%면 얼마예요?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얼마 나오겠어요? 4,750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야겠죠? 그죠? 자, 경비를 공제하는데 그냥 안 주죠. 유지관리비 주고, 부채서비스액 주고, 화재보험료 쓰고, 개인업무비 주죠. 그럼 여기서 빨리 뭐를 판단해야 돼요? 경비로 계산할 것과 그렇지 않은 애들을 구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 유지관리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김총각, 그렇게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생각하고 있을 때 시간은 가고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유지관리비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의 3%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의 3%예요.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왜? 4,750에 3% 그러면 암산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근데 5,000에 3%면 계산이 돼요. 5,000에 3%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150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너는 앞만 봐도 못 보겠다. 야, 공부서 가면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착각이 발생하면서 틀리는 거야. 화재보험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화재보험료 들어가는 거예요. 소멸성 보험료니까 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개인 업무비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공부 소감을 소개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거 250 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4,500 나오죠. 예. 네. 그럴 때 거기 밑에 가면 기대율은 4%고 환원율은 5%고 해놨죠. 예. 네. 그러면 뭐를 쓰면 돼요? 환원율. 5%니까 100분의 5니까 0.05로 할인하시면 돼요. 그죠? 얼마 나오겠어요? 만약에 4,500 있죠. 얘 0.1로 할인하죠. 얼마 나와요? 이거 곱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할인하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0.1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 10배예요. 4억 5천이라고요. 얼마? 4억 5천. 근데 얘가 지금 0.05예요. 지금 환원율이 작아졌죠. 얼마 나오겠어요? 응? 그러면 9억이라고요. 9억. 자, 이거 왜 도출을 해드렸냐면 한 가지 알아두실 거. 이론으로 혹시 물어볼 때 얘하고 얘는 비례관계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면 수익가격도 커져요. 근데 환원율하고는 반비례예요. 환원율이 커지면 수익가격이 작아지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일정. 이거 보시면 나오죠. 환원율이 커지니까 수익가격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잖아요. 환원율이 작아지면 커지죠. 이거 반비례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혹시 간단한 이론으로 물어볼 때 계산은 못하더라도 그런 건 틀리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9억이라고요. 응? 9억.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저희랑 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도출이 빨리 되는 개념이지 여러분들이 가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예,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라고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야, 이건 조금만 하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라는 거는 그건 선생 생각이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익숙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아주 유연하게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조건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가능 총소득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안 그러면요, 여기까지만 줘요. 이렇게, 이렇게 주고요. 이걸 구하라고 줘요, 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위에 것만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주고 이거 구하라고 그러면 또 쓰러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앞에 줄로 넘어가 보세요. 문제 21번 있죠?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물어봤죠. 근데 거기 보시면 유효 총소득이 3,800이죠. 근데 영업경비가 800이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3,000이잖아요. 그런데 환원율을 구하라고 해준 거냐, 지금. 환원율을.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기초로 해서 환원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그래서 달라진다고요. 패턴이. 그게 이제 참고로 보시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에서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해주냐면요. 토지 비율에다가요. 토지 환원율을 곱하고요. 건물 비율에다가 건물 환원율을 곱해서 종합 환원율을 구하는 개념인데 거기 보시면 자, 토지하고 건물의 가액이 40대 60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40%고요. 얘가 몇 프로? 60%예요. 근데 토지의 환원율이 몇 프로예요? 5%죠. 건물에 대한 환원율은 몇 프로예요? 그러면 자, 5 곱하기 0.3 하면 2% 나오죠. 10 곱하기 0.6 하면 6% 나오잖아요. 그럼 환원율이 8%라는 거예요. 그럼 3천을 0.08로 할인하게 되면 약 3억 7,500 뭐 이렇게 나온다고. 3억 2천, 자, 3억 7,500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탕 떨어졌을 때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라는 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1분 안에 풀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 순간에. 네, 그래서 집착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 어떤 분은 예, 저녁에 오는 분 중에서 한 분도 자꾸 이 계산 문제에 대한 어떤 그게 강한 애착을 갖고 계시면서 말리느라고 그것도 얘기하는데 다른 쪽의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총각이 나는 그래도 해보고 싶다고 계산을 80점이 목표래요. 1차에서 학개론이. 그래서 그 말리느라고 한 5분 걸린 것 같아요. 80점을 맞는다고 2차에서 가산점 없다. 1차는 6점만 넘겨서 넘어가면 된다. 최종 합격은 2차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거 하나 푼다고 가산점이 주어지거나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어디 정도는 한번 가보시냐면요. 505페이지 가면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있죠. 예, 고요 중에서 보면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상은 여기서 수익 방식에서는 가장 키가 되는 애가 얘예요. 환원율인데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요. 시장 추출법이 있고요. 조성법이라고도 있고요.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다. 그 다음에 에르두법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목만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미 출제했던 선례는 있어요. 제목만. 요 중에서 저당 투자자 있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채감당법. 그러니까 얘도 계산 문제로도 출제한 거예요. 근데 출제자들이 출제하기에 앞서서 얘 환원율 구하는 공식 기억하시나요? 부채감당법에서? 어? 얘 환원율을 구할 때?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해줬다고요. 부대 가면 상사가 있다고. 부채감당률에다가 대부비율 곱하고 저당상수 곱하면 된다고요. 에?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들이 저거를 출제를 해줄 때요. 507페이지 가보시면요. 507페이지. 거기 가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율을 산정할 때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네. 네. 거기 보면은 환원율은 부채 감당 비율 곱하기 대부율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네.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계산 문제로 출제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전에 암시를 주는 거예요. 한 번은 낼 것이다. 근데 그게 다음에 나오면 참 좋은데, 그렇죠? 몇 년 지난 다음에 한번 툭 등장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인식이 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상에서 인용하면 요거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세 가지 나올 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투자결합법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물리적이니까 부동산이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하고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이게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서 수익 따로 구하고 건물 수익을 따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가중 평균에서 종합 환원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은요. 부동산이 지분하고 뭐로 돼 있는데 저당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네, 서로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저당 투자자가 금융기관이잖아요. 금융기관의 요구 수익률은 뭐겠어요? 이자율이라고요. 그러면 지분 투자자가 그 이자 갚겠다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게 동일하다는 데 차가 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 이론의 포인트는 같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르도법은 누구의 입장을 중시하냐면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중시해요. 환원율을 계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해줘요. 이 브랜드 아시죠? 에르도법은 누구의 입장을? 지분 투자자의 입장의 기준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누구의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에르도법 있죠. 예. 에르도법은 세전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요. 무슨 흐름을? 세전을.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에르도가 1959년도에 이 논리를 만들어냈을 때 있죠. 그때 미국에는 이 전산망이 있죠. 우리는 지금 전산망이 다 구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죠. 그러니까는 과세 기준이 정확하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의 부동산이 전국에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부동산이 확인이 되는데 1959년 정도에는요. 미국에는 아직 그 전산망이 구축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의 흐름까지는 반영을 못하고 세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영업소득세 있죠. 영업소득세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 없다. 반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득세율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506쪽에 가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지나치게 지분 투자자의 입장에 치우친 방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돼 있죠. 그 위에 거 보면은 매 기간 동안의 세전 현금 수지에 초점을 둠으로 세금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놨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간단한 이론으로 혹시 물어보게 되면 예, 그런 거를 포인트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못하더라도 예? 예, 그거라도 그냥 예, 이 정도.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자본 회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요. 510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상단에 실질임료, 지불임료, 순임료 이렇게 해놨죠. 예, 세 가지 방법의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거는 다 실질임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임료라는 거는 총임료예요. 총임료. 그러니까 순임료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한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질임료는 순임료하고 필요 재경비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 구성에서 보시면요.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의 운용이익이 있죠. 그거 가로 열고 보증금이라고 해놨죠.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증금 5천에 월세에서 200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5천을 받은 그 집주인은 5천만 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넣어놓든 어디다 넣어놓든 이자 수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미상각액의 운용이익이 있죠. 여러분들이 저기 요즘 그 연세로 주는 거 아시나요? 네? 월세가 아니라 연세. 네, 1년치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네, 제주도에 가면 그렇게 하고요. 일반 여기 지방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만약에 들어서 제주도에 대학에 합격을 해서 갔다. 원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증금이 100만 원이고요. 월세가 40만 원인데 이게 480을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연세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5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기 480에서 5개월치에 해당하는 거는 이미 어떻게 돼요? 상각이 된 거죠. 근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 7개월 분에 대한 건 남아 있잖아요. 요거는 아직 내게 아니죠. 요것도 운영해서 이자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거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요즘은 저기 지방에서 그 보증금을 높게 해주면은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특히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게 또 우리나라예요. 전세 이런 게 있어. 전세 제도를 쓰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외국 같으면은 거의 뭐 한두 달, 세 달치 정도에 대한 그 월세 정도를 보증금 정도로 받아요. 데포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받고 나중에 이제 물론 끝나고 나면 이제 정산해서 이제 끝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요즘은 연세 개념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증금 낮춰주고. 심지어는 보증금 없는 데도 있어요. 아파트 세를 주는데 한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세를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숙사 개념으로 회사에서 얻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어떤 그 숙소를 얻어줘야 되는데 보증금 놓고 하게 되면 단위도 1년 단위 계약이고 뭐 중간에 빼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만. 그렇게 세를 놓는 집도 있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는 거예요. 보증금에 집착하다 보면 그 맞는 조건을 갖는 세입자 구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차라리 뭐를 주면 그런 식으로 세를 주게 되면 훨씬 낫죠. 일명 뭐 깔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그렇단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불 임료라는 거는 매월 지불하는 임료 있죠. 임대료 순수한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 적산법이라고 있죠. 예, 이 적산법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용어만 알면 돼요. 아까 원가법에서 적산법 체크하라는 것도 있죠. 그것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511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필요 재경비 있죠. 예.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이거 해봤었잖아요. 이거 가이오선 전에 해봤었죠. 그때 여기 경비 안에 감가상각비 포함해야 안 해요? 예? 여기. 아, 이거 포함 안 시키잖아요. 아니, 우리가 공부소감이라고 해줬잖아요. 이거 포함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반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 재경비에 포함시켜서 임차인에게 전가시킨다고 해놨잖아요. 이게 안 나온다고요. 왜 안 나오냐면 평가상에서 비용 처리하는 방법과 기업 회계에서 비용 처리하는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얘하고 충돌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이걸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시험에 나오는 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513페이지 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끝내죠.